1번, 오른쪽 그림에서 OM이랑 ON이 같고, AB랑 OM은 수직, CD랑 ON은 수직이고, BM은 2cm일 때 CD 길이. CD 길이고. 그러면 이제 이 문제의 핵심은 ON하고, 여기 지금 현이 두개 아니냐. CD랑 AB. 현이 두 개인데, 원의 중심에서 두 현에 이르는 거리. 원의 중심에서 요 현에 이르는 거리 같다고. 그 원의 중심에서 현에 이르는 거리 같으면은 요두 개의 현은 어떻다? 길이가 같다. 길이 같아. 그래서 CD랑 AB 같아. 근데 여기 또 이제 뭐가 있냐면은 원의 중심에서 현에다가 수선 거지, 수선. 그 원의 중심에서 현에다 수선 거면 어떻게 돼? 이등분이지, 이등분. 이등분. 그러니까 여기도 2가 된다고, 2. 여기 얼마야? 4네, 4. 4. 그러니까 여기도 4cm가 되는 거지, 4cm가. 그 답이 얼마냐? 3번이다. 3번. 다음 2번. 다음 그림에서 x의 값을 구하라. 가로 1번. 그요 그림에서 핵심은 여기에 지금 현이 두개 있네. AB, CD. CD 길이 구하는 거, CD 길이. 근데 요 원의 중심에서 현에 이르는 거리가 2. 원의 중심 현에 이르는 거리가 같네. 그래서 현의 값이 길이가 같은 거야. AB랑 CD랑 길이가 같아. 길이가 같지. 야, 근데 또 이제 보니까 원의 중심에서 현에다가 수선 거지, 수선. 수선. 원의 중심에다 수선 거면 어떻게 된다? 이등분한다, 이등분. 그러니까 요 길이, 요 길이 같아. 같아. 그러니까 그러면 요 삼각형을 보면은 직각 삼각형 아니냐? 직각 삼각형. 그 여기는 2, 3. 그 여기 뭐 얼마 돼? 그럼 루트 5가 되지, 루트 5. MB의 길이가 루트 5. 그러니까 여기도 얼마가 되네? 루트 5가 되네, 루트 5. 그 얼마야? 2루트 5네, 2루트 5. 2루트 5. 그러니까 여기 길이도 2루트 5가 되는 거지. 2루트 5. 답에서 X는 2루트 5다. 2루트 5. 가로 2번. 가로 2번. 자, 가로 2번은, 가로 2번이 뭘, 차근차근 하자, 차근차근. 자, 이거 보니까 원의 중심에서 엿다가도 수선을 굽고, 엿다가도 수선을 그었지. 그러면 수선을 그으면 어떻게 되냐? 현을 이등분한다고, 현을 이등분. 그래서 요 AM이랑 MB의 길이가 같아. 같고, 그 다음에 CN이랑, 그 다음에 DN의 길이도 같다고. 같대. 그게 4면은, 4잖아. 야, 그럼 요도 4네. 어, 야, 그럼 8 되잖아, 8. 어, 8이 되네? 그 결국 뭐냐, 이게? 현의 길이가 같네, 8, 8. 그니까 이두 현의 길이가 같다고. 그러면 한 원에서 두 현의 길이 같으면은 원의 중심에서 떨어진 길이가 같잖아, 그치? 같다고. 그니까 결론이 뭐냐, 결론이. 결론이 그래서 요 길이랑 같다고, 현이 같으니까. 야, 그러면 이제 요 길이는 어떻게 구하냐? 이건 이제 필요 없는 거 지우자. 이런 거 지우고. 이건 그럼 여기 4였지. 그럼 요 삼각형에서 요 직각삼각형이 4였고, 4. 그럼 요 직각삼각형으로 풀면 되겠네. 3이네, 3. 3, 그게 X3이라는 거지. 3, 4, 5. 3, 4, 5잖아. 그래서 X는 3. 3이고. 가로 3번. 야, 가로 3번에서는 핵심이 뭐냐면은, 요게 원 아니냐, 원. 야, 그럼 이제 원인데, 이게 접선이네? 작은 원에는 접선이야? 그러니까 작은 원을 기준으로 접선이지. 접선. 그러니까, 요 OM이랑 ON의 길이가 같겠지. 반지름이니까. 여기도 2라고, 2. 2. 그러니까 이게 결론이 뭐냐면은, AB랑 CD의 길이가 같다고, 원의 중심에서 같은 거리만큼 떨어졌으니까. AB랑 CD가 같다고. 자, 길이가 같은데.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CD의 길이 구하면 되겠네. 그럼 CD의 길이에서, CD의 길이는 어떻게 구하냐면은, 그럼 직각삼각형 그리면 되겠지. 직각삼각형. 이렇게. 이렇게 되면 이제, 뭐가 되냐면은, 반지름이 큰 원을 보는 거야, 큰 원. 야, 지금 이제 큰 원이다, 큰 원. 그큰 원을 기준으로 보면은, AB랑 CD는 현이 되는 거지, 현. 현이 된다고. 현이 되니까, 반지름은 2, 그 반지름 4가 되네, 4. 반지름은 4.
아, 그러면은 여기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CN이 나오네, CN이. CN이, 그치? CN 어떻게 구하냐면 4의 제곱에서 2의 제곱 빼면 되지. 그 루트 씌워서. 그 루트 4의 제곱하면 16. 2의 제곱은 4 빼면은 루트 10, 2루트 3. 즉, 요 길이가 2루트 3이 2루트 3. 야, 그러면은 또, 원의 중심에서 현에다가 수선 걷잖아. 그럼 2등분 하지, 2등분. 여기 길이 또 얼마? 2루트 3. 2루트 3. 그럼 얼마? 4루트 3. 그 여기 4루트 3 되는 거야, 4루트 3. 그래서 X는 4루트 3이다. 4루트 3. 야, 조금이라도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질문해야 돼. 질문해. 가로 4번. 가로 4번은 이거 문제, 이거 왜 냈냐, 이거? 그냥 2잖아, 이거, X는. 그냥 2잖아. 2. 아, 이거 뭐, 왜 냈냐? 이거 OA하고 OB를 연결하면은, OB를 연결하면, 요쪽 삼각형. 요 삼각형하고 요쪽의 삼각형이 합동이지, 합동. 그치? 합동. 직각이고. 합동이 되지. 합동. 그래서 여기 X2가 되네, X. 여기 넘어가자, 그냥. 자, 2가 된다. 3번. 다음 그림에서 각 X의 크기 구해라. 그러면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야, 이거 ON이 같네. 그 ON은 요현 있잖아, 현. AC랑 현이, AB가 있는데, 원의 중심에서 현에 이르는 거리, 현에 이르는 거리가 같네? 그 원의 중심에서 현에 이르는 거리 같으면은, 요 길이랑 어떻게 돼? 같다. 그러니까 2등분 생각해, 2등분 생각해요. 여기 몇 도, 그러면? 65도네. 그 65, 65도는 130도. 그럼 X는 50도 되는 거죠, 50도. 50도. 그래서 각 X는 50도다. 50도. 가로 2번. 가로 2번은 이제 그림을 짠 보니까, 야, 이게, 그 현이 지금 AB랑 AC가 있는데, 원의 중심에서 현에 이르는 거리, 현에 이르는 거리와 같이 따라서 AB랑 AC의 길이 같대. 2등변 삼각형, 2등변 삼각형. 그러면 이제 밑각의 크기만 나오면 되네. 근데 여기 보니까 여기 130도가 나왔잖아, 130도. 그럼 요 사각형을 보면은 여긴 90도고, 여기도 90도네. 그러면 130. 그 여기는 50도네, 50도. 50도. 그 여기도 50도. 50도. 그 여기는 80도네. 80도가 되는 거지, 80도. 50, 50, 80. 그래서 X는 80도다. 80도. 심하게 하자.